밤이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까먹었어. 저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롯데월드가 있거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놀이기구 타러도 오고 싶어요. 에버랜드는 DS 그래스 꼭 타요. 선물. 와! 이렇게 방송을 찍어가지고 여기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재밌게 놀라서 힘들었다가 먹으니까 막 꿀맛이. 대만에는 아이스 링크 잘 안 먹죠? 피자 같은 거 눈 온다고 하려고. 어때요? 오늘 처음 이렇게 타보니까? 두 번째 대만에서도 타봤어. 근데 그때도 못했어. 오늘도 못했어. 엄마 안 보고 싶어요? 나? 당연히 보고 싶죠. 내가 혼자 있을 때?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? 그대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어. 솔직히 돌아가라고 하면은 돌아갈 수 있는데, 왜냐면 나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아무래도 거기 막 100명이 넘는 사람들, 그것도 반 이상이 다 외국인 분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외로운 게 되게 많고, 왜냐면 제가 또 그렇게 흔히 말하는 약간 인사이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. 그럼 회사에서 혼자 나왔어요. 그런 게 조금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는 처음 시작했을 때 친구가 진짜 한 명도 없었잖아요. 그래서 뭐 언니들은 저를 보면서 어땠어요? 뭐 방송에 나갔다. 하기 전에 되게 걱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혼자 나가야 돼서 되게 외롭나 봐. 그래서 나갔다 왔으니까 일단. 아, 근데 있잖아. 근데 나는 이거 서운했을 수도 있는 거가, 내가 너 후드 할 때 동안 별로 너한테 뭘 안 물어봤어. 진짜 그냥 내 할 것만 했어. 근데 그게 나는 뭔가 물어보기가 되게 너무 뭔가 어렵더라고. 그냥 그래서 그냥 몸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. 잘 다녀와 이런 말만 하고 나중에 예쁘게 끝나고 나서 붙잡고 연습실에서 오래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? 그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더 뭔가 힘들게 할까봐 그냥 말을 안 했어. 얘한테 거의 그냥 말을 안 걸었어요.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이유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고 위로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. 그냥 너무 고마워요. 코디 하는 거 고생해줘서 도움이 되는 게 진짜 많잖아요. 코디 진짜 막둥이가 봐갖고 그냥 고생해서 오늘 방송할 때 다 실수 투성이었어요. 진짜 맞아. 진짜 우리 진짜 실수 투성이. 언니 아까 과연이 라디오에서 팬들 팬분들 응원 소리 들을 때 제일 짜릿했다 했잖아요. 라고 해서 진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되게 힘 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잖아요.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.
언니가 던지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냥 나는 다 기억해요 얼굴. 조금 더 성공을 했을 때도 남아 계셔서 같이 약간 신인 때 얘기를 하면 되게 묘할 것 같아. 같이 발전하는 모습. 우리가 꿈꾸는 모습들을 다 보신 엄마 같은 그런. 다 보고 뭐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뭔가 위로해 주시고 그래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뭔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. 끼가 있으니까 진짜 맛있다. 진짜 노곤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. 짜잔. 짜잔. 지금 차 안에 있어요. 스케이트장에 저랑 약간 비슷한 또래 애들이 많아가지고 좋았어요. 그거 배부르고 약간 빈다섯도 노곤해질 때.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너무 좋았어요. 수고하셨어요, 오늘도. 수고하셨어요. 열심히 더 준비를 해서, 네. 파나틱스로 또 더 멋진 모습을 빨리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Beautiful night! 약간 세상이 끝나는 느낌인데, 지금. 여러분, 아니면 저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체로 다른 이쁜 언니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빠이. 진짜 빠이. 빠이. 곧 다시 봐요. 진짜 빠이. 빠이빠이.